이번에는 네. 그 성은 이 씨고요. 네. 1985년 네. 3월 31일 남자입니다.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, 미래가 어떤지, 신청을 봤을 때 어떤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. 돈도 많이 벌었겠는데? 아, 이분이요? 응,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.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머리에 똥이 많이 찼어요. 네? 머리에 똥이 많이 찼다고. 이 사람 내가 봤을 때는 똥도 많이 찼고, 그리고 뭔가가 하려고 많이도 했고, 또 많이도 자기의 운보다는 귀인이 많이 앞장을 서서 이 사람 말따나 잘, 그러니까 성공가세 잘 다루던 사람인데, 지금 성공가세를 다루고 있다가 지금은 멘붕 상태고, 지금은 해결해 나올 수 없는, 빨려 나올 수 없는 상태고, 일이고 뭐고 진전도 빨리 안 되고 뭐가 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. 앞이 안 보여요, 내가 봤을 때는요. 결과가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뭐를 하려고 해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다 깨어있지 않는 상태고, 지금 이렇게 운이 들어온 지가 좀 제법 됐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. 내가 봤을 때는 마음도 못 잡고 있고, 계속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,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,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, 내가 봤을 때는.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예? 이런 말이 좀 그러겠는데, 폭망하겠는데. 아, 그래요? 내가 봤을 때는 좀 글쎄, 이렇게 공동탑이 꺾어질까 싶지만 모래성이 자꾸 무너져요. 그러니까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. 재물운도 그렇고 돈운도 그렇고, 지금은 결과가 나와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고 뭐고 지금 내년에는 글쎄 보이지가 않는데, 앞이 깜깜하다? 안 보여요. 그리고 지금 다 이미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3월달부터 2월달 양력 2월달 3월달부터 지금 모든 게 다 개개인별로 모든 게 다 깨지는 상황이라 좀 많이 조금 힘들 거예요.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,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추락을 한다고 해도 네.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 계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, 내가 봤을 때는요. 근데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? 나랏밥 먹은 것 같이 보여요. 네, 맞아요. 이분이 누구냐면, 이건 알려드릴게요. 그냥 이준석 씨인데 네. 요새 지금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.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앞이 깜깜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, 혹시 네.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. 재기가 쉽지가 않고요. 누가 연결해 주려고 그랬다가 또 다시 내리막이에요. 지금은 이 정치계로 행보로는 뭐 다시 재기한다고 누가 옆에 도와준다고 해도 도와주는 게 또 했다가 잠깐 멈칫하고 올라가는 척 했다가 또 잠깐 내리막을 맞아요. 좀 힘들다, 자중하고 있는 게 낫다. 네. 힘들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일단 알겠습니다. 네.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했던 그 의원 중에 하나였는데, 네, 국회의원 중에 하나였는데 좀 안타까워서. 너무 벼가 이곳으로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벼가 이곳으로 그 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잠시 많아지신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일단 알겠습니다.